뭐라고? 친구는 그래? 일단 그럼 그때 그래요? 내가 꺼줄게. 저기 왠지 더 꺼내서 먹게. 뭐라고 근데? 나 그거 뭐 얘기하지 않았어? 그럼 일요일에 와서 부수네요 또. 그니까 말이야. 언제 할지 정해야 되는데 네. 언제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너무 광범위하겠지? 전시장 끝나고가 좋을 것 어? 뭐라고? 같아요. 중학생 시험이 있는 거지? 중학생 시험 끝나고 내일 해도 되기는 해. 내일보다 아, 그럼 안 되고. 그럼 월요일에 학원 해요? 청강 수업해요. 월요일에 일찍 갈래? 월요일에 수업 있는 사람. 수업이나 클리닉 있는 사람 월요일에. 아무도 없어? 근데 하기 싫은 거지? 월요일 일찍 해서 상관없어. 어차피 학교 안 가잖아. 한 12시부터 2시까지. 학교 안 가는데 좀 그럴 것 너가 토닥을래? 너 토닥을 거야, 이렇게? 선택지가 저거야. 아, 근데 수요일은 안 되잖아. 클리닉 있잖아. 그래서 안 되고. 수요일이요? 수요일 8시에 클리닉 있잖아. 아니야? 수업 있어요. 아니, 수업, 수요일 반 생겼지. 맞다, 맞다. 수요일 반이 생겼구나. 아니면은,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두 개로 해야 되는데. 그건 차라리 월요일에 할게요. 그럴 거면 월요일이나. 네. 내가 선택지가, 일요일에 하거나, 월요일에 일찍 와서 하거나, 토요일을 두 배로 하거나, 다음 주. 어떻게 할래? 전 월요일 할게요. 통일해봐. 그래. 저 일요일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잘해? 차라리 일요일에 나와서 한번 들어봐. 전 일요일 안 돼요. 월요일? 월요일 12시? 그게 나아? 이거 나 싫은 표정 드는 거야, 지금? 방금 진짜 싫어하는 표정 이러는데? 아닌가? 월요일 12시로 할게요. 야, 이게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원래 1시까지 출근인데 우리 집안은 12시에서 2시 우리는 10월 3일 월요일 다음 주부터 다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왜 나랑 하니까 봐주면 안 돼? 벚꽃 꼬마도 봐줄게. 그럼 어떻게 했나? 이거다. 지난번에 한 번만 이거 할 거야. 클릭 이제 좀 이따가 이거 여기서부터 이거 같은데? 그치? 우리 그래프까지 했었지. 유형 7까지 유형 8부터 그냥 합니다. 일단 미분 계수와 교환수는 끝내고 그리고 저 뭐지? 교환수의 활용 중에서 정말 그 1부까지 하는 게 오늘 목표라서 해볼게요. 278번 이거 빈칸 문제가 좀 다 쓰는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진 않고 이거는 보통 빈칸 문제로 많이 나와요.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때 그거를 좀 변형을 했더니 그것도 도함수가 어떻게든 존재를 할 거다 라는 건데 똑같이 채워주면 돼요. 채워주면 되는데 이거 가나다에 들어가는 건데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가나다가 있는데 뭐 거기다가 몇을 대입을 해가지고 새로 구한다던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거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미분계수 정의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거 자체를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모은 거야. 그래서 이 gx를 미분해보자 라고 지금 구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limit h를 0으로 보낼 때 여기에 h가 오고 지금 gx를 미분하는 거니까 g가 와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배웠지. 여기는 x 플러스 h가 오고 여기는 x가 오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gx인데 이 gx를 다시 fx의 제곱으로 바꿔요. 그럼 원래 gx 플러스 h였던 건 fx 플러스 h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 gx는 fx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바로 여기로 넘어갔는데 저는 한 단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직접 계산을 해볼게. 계산을 해보면 h를 0으로 보낼 때 우리가 원래 fx의 제곱인데 이거 형태를 조금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아마 얘가 이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아마 합차로 풀게 될 거예요. 합차로 풀게 되면 그냥 소괄호로 할게요. x 플러스 h랑 fx를 더한 게 하나, 그리고 fx 플러스 h랑 fx를 뺀 게 하나.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소괄호로 좀 헷갈리는데 여기에 이제 h가 들어와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이거를 좀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h가 있으면 아까 얘처럼 가운데가 빼기인 거는 이렇게 미분계에서 정의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 근데 얘를 사용을 못하니까 얘를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거 따로 이렇게 따로 두 개가 나눠서 쓸게요. 그렇게 되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요거 따로 fx 플러스 h 플러스 fx 얘가 지금 따로 들어오고 거기에 얘랑 얘랑 지금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곱하기 이거 다른 색깔로 쓸게요.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요게 남겠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나누기 h. 그럼 여기 이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h를 0으로 보내면 돼. h를 0으로 보내면 남는 게 fx 더하기 fx가 되면서 이 하얀색은 fx가 두 개 있는 efx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뭘로 바뀌냐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x가 됐으니까 이건 미분계에서 정의에 의해서 얘는 f'x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에 들어가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게 가의 통째로 들어가요. 거기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가의 이렇게 넣어.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건 h 위의 분자, 즉 얘가 나예요. 이게 나야. 나. 그 다음에 다는 이거 합친 건데 이거 쓸 때 똑같이 쓰면 되는데 이거 곱하기 없이 쓰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통째로 미분한식, 즉 얘가 다가 되겠죠.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안 되는 이유는 여기 내가 새로 쓴 이 과정이 없어서 저게 지금 바로 안 나온 거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는 합차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그냥 같이 해버릴게요. 왜냐면 이거 빈칸 채우는 거는 같이 해버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fx 앞에 x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를 도함수로 구해보자 라는 거여서 똑같은 과정을 처음에 저거 주어진 거를 gx라고 새로 넣는 거. 그래서 gx라고 새로 넣고 미분계에서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fx로 돌려 넣는 것까지는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저거 다음부터 보면 돼요.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분자를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미분계수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약간 이런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거 형태를 조금 바꿔주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대뜸 갑자기 여기 앞으로 얘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형태를 조금 바꿔주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x 플러스 h의 제곱으로 뭔가를 묶었어. 그래서 남은 게 뭐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형태를 쪼개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쓸게요. h를 0으로 보낼 때 지금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거니까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자 얘를 묶었다고 치면 여기서 fx 플러스 h만 남게 되거든. 얘를 이렇게 묶었어. 그럼 쪼개에 있는 fx 플러스 h가 남아. 근데 지금 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fa 플러스 h가 있으면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fa 붙여주는 거 있잖아. 이거를 붙였다가 다시 없애주잖아. 그치? 이 작업에서 얘가 지금 필요한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fx를 붙여요. 얘가 있어야 미분계에서 정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맘대로 빼기만 하면 안 되니까 더하기 fx를 같이 붙여.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까지를 살짝 바꾼 거예요. 원래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거기 뒤에다가 얘를 추가를 한 거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x제곱 fx가 붙어있는 상황. 이거 지울게요.
뭐 짱기로 이게 한 줄이야. 그럼 그 다음에 얘가 리미트 H를 영어로 보내지. 근데 여기에서 미분 계수를 사용하려면 여기까지만 필요하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여기에 남는 게 X 플러스 H의 제곱이 남고 여기서 얘랑 얘만 남아요. F X 플러스 H랑 마이너스 F X 여기까지만 남아. 그리고 이거를 H로 이렇게 해. H 이렇게 해버리고 나머지는 따로 쓸게. 그럼 나머지는 따로 쓰는데 얘가 밖으로 나가잖아. 근데 우리가 괄호 밖에 나갈 때 특징은 얘랑 만나서 나가야 돼. 그래서 얘가 아마 나가게 되면 쟤랑 만나서 x 플러스 h의 제곱 fx로 밖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플러스니까 이거를 리미트를 따로 쓰면 이거랑 원래 남아있던 이 친구 있죠. 이 친구와 같이 만난 상태에서 분모에 h가 생겨있어요. 얘는 더하기니까 h가 둘 다 있어야 돼. 분모 h가. 아까는 곱하기라서 h가 한 군데밖에 없던 거고 이건 더하기로 묶여있으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쪼갤 수가 있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건 h가 0으로 갈 때 얘가 통째로 미분계수인 f'x가 여기까지 알 수 있지. f'x가 될 거고 이거를 살짝 바꿔줘야 돼. 이거 바꾼 것만 밑에다가 따로 쓸게. 얘만 바꿔. 요거 바꿔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fx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이거 fx로 묶어버릴게. fx로 묶어버리면 얘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게 중간으로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h가 돼. 그럼 얘가 여기서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이 없어져요. 근데 남은 거 보니까 h로 약분할 수 있어. 그래서 h로 약분하면 h가 이렇게 약분이 돼요. 이 상태에서 나는 h를 0으로 보내면 돼.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얘가 없어지겠지. 0으로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남는 거를 보니까 ex하고 fx만 남았다.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분홍색은 결국 정리하면 ex, fx로 정리가 돼.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 되는데 그럼 빈칸 채울 때 x 플러스 h의 제곱 옆에 들어가는 건 이거 옆에 들어간 거니까 얘야. 이거. 그럼 이 친구가 그대로 저기 가에 들어가면 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가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가야. 분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똑같이 들어가겠지? 얘가 x 플러스 h의 제곱을 따로 빼고 이거를 f'x로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서 fx 따로 뺐지. 그게 이거예요. fx 따로 뺀 거. 그럼 지금 남은 거를 보니까 원래는 h가 없어져 있네 지금. 그럼 h 약분 한 걸 쓰는 거니까 ex 플러스 h가 남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거 사라졌고 exh 플러스 h 제곱 남았는데 지금 얘 분모에 h가 없잖아. h 약분한 거 쓴 거야. 그래서 여기 ex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최종적으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남은 거 써볼게. 자 여기에서 그러면 h가 0으로 가. 그럼 얘가 0 되니까 없어지잖아. 얘는 x제곱이지. 그래서 x제곱이 와요. 그 다음에 이거 f'x라고 했으니까 f'x가 이 옆에 요렇게 붙어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기로 묶여있고 더하기로 묶여있고 아까 요거는 exfx라고 나왔지. 그래서 여기 옆에 exfx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돼. 우리가 분홍색으로 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부형을 따로따로 다 구해서 합치니까 좀 약간 정리가 되는 느낌인 거지. 이게 다에 들어가면 돼. x제곱 fx f'x 더하기 exfx 이게 다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걸 너희가 해야 돼. 여기는 다 나랑 하고 이거 나랑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그나마 나와요. 왜냐? 우리가 배웠던 미분법 사용할 거거든요. 이제 지수 내려서 지수 한 개 줄이고 이렇게 했던 거 있죠? 그거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완전 간단한 문제가 되지? 이거 f'e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 f'x만 구하면 돼. 그럼 f'x를 구하면 이거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미분했어. 이제 뭐해? 2 넣어. 끝. 2 넣으면 얘가 마사 뿌리 뿌리니까 마 1. 답은 1번.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두 개 하세요. 281, 282 이렇게 두 개 푸시면 돼요. 이거 한 개 푸는 게 그거 세 개 푸는 것보다 어려워요. 사실 이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해. 이거 정리하는 거를 잘해야 돼서 찾을 수 있는 것도 다 잘 찾아야 되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다음 주까지 하면 이번 시험 범위까지 한 바퀴 또 끝나요. 이제 문제 풀이만 주고당장하다가 시험을 보겠죠. 아, 그리고 최정부 2가 광남구 2랑 똑같이 수투 시험이 최전환 대신에 합통 시험이 없어서 괜찮은데 수투 시험이 둘 다 월요일이에요. 두 학교 다 일요일에 직보합니다. 수학은 대신에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5일 보지. 5일 보니까 목요일 수업이 없어요. 대신에. 근데 대신에 직보를 조금 오래 할 수 있어요. 좀 오래 할 수 있는 대신에 목요일 수업이 없고, 시험 범위 공부하시고, 금요일에 끝나고 오신 다음에, 토요일에 저랑 상담하러 오시면 돼요. 왜? 토요일에 와요? 와야죠. 수업시간에 가면 돼요. 상담하러. 토요일, 아, 목요일에 오면 안 돼요. 근데 토요일에 클리닉 해요? 클리닉은 없어요. 근데 저랑 상담만 하고 오시면 돼요. 상담은 뭐예요? 끝나요. 너 이 시험 있다 물어봤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막 열심히 했는데요. 막 농담이고 혼내진 않는데 약간 그 좀 아쉽게 틀린 거 있으면 그거 좀 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풀이 괜히 이거 풀이 보여드리면 쌤이 혼내시겠지? 지워야겠다 하고 지워온다거나 일부러 물에 빠뜨려놓고 선생님 저 젖어서 안 갖고 왔어요 라거나 찢었어요 라거나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복구해와 라고 전할 거거든요. 보고 해올 때까지 다음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시험지 가지고 오시면 돼요, 토요일. 시험지 안 갖고 오면 집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다시 갖고 오라고. 아시겠죠? 시험지가 어쨌든 찢어져 있어도, 젖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가지고 오시면 돼요. 토요일에 원래 수업 시간에 오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오시다가,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수업하러 오시면 됩니다. 영어가 언제 언제 있는 거지? 수금. 수금? 그럼 영어는 금요일에 부르실걸? 네? 영어는 금요일에 부르실걸? 아니면 주말에 부르실지도 몰라. 수업 없는데. 부르실 수도 있는데. 금요일에 부르는 거. 우리 다 지유쌤 아니야? 네. 내 형도 지유쌤인데 시간만 다른 거 아니야? 그지? 아연이는 언제? 영어? 목토요. 목토? 그럼 아연은 토요일에 부르실 거야. 인건이는? 수금. 수? 수금? 셋이 같은 거 아니야? 아, 너네 금요일에 부를 것 같은데. 날 그렇게 쳐다봐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 아니, 그거 물어봐. 저희 시험 끝나고 하면 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오라고 알려주시지 않을까? 당연히 와야지. 아, 당연히 와야지. 언제 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금요일 수업시간에 와야지. 이렇게 하시고 싶지 않아. 아니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여기 미분하는 거는 뭐 이거 한 바퀴 볼게. 여기 하니까 좀 편해지는 넘어가네. 서린이랑 저거 답이 다르지? 왜요? 두 번째 거. 뭐요? 왜요? 왜 1이 하도 더 있지? 이게 1. 그럼 얘도 1이잖아. 얘도 미분하면 1이잖아. 네. 1은 넓은 거. 맞아. 1, 1, 1, 1에서 1이 100개 있어. 이렇게 100개 한다는 거. 네.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100개. 지수가 1부터 100까지면 딱 100개니까. 100개 나와. 그치? 100개 있는 거 아니야? 99, 99, 100, 101, 102.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최악이네. 다음 미분 두 번째. 이번엔 고백이 분인데, 사실. 2탈 4번처럼 그렇게 나와있으면 3차식이잖아 해봤자. 네. 그럼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 285번처럼 속리본 해야 되는 거 있죠? 이거 속리본 학교에서도 했을 거예요, 최종고. 진도 나왔을 건데 이거 속리본 해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면 이거는 이대로 하는 게 나아. 이건 이대로가 나왔는데 이렇게 3개 이상 곡으로 되어 있으면 고비 미분보다는 전개해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요 선생님 저는 고비 미분이 더 좋은데요 하시면 고비 미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저는 그냥 고비 미분 쓸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을 할게. 그냥 고비 미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이거를 미분을 했어. 얘가 그대로 오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떤 걸 미분해도 다 1이 되니까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x를 구했을 때 얘를 미분하고 두 개 미분 안 하고 그럼 얘 미분해봤자 1이니까 나머지 두 개만 남겠지. x 플러스 2 x 플러스 4 더하기 그 다음에 가운데 것만 미분한 거.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1이니까 나머지 두 개가 그대로 오겠죠. 그럼 세 번째로 와야 되는 건 얘만 미분한 거. 그럼 얘는 미분한 거 어차피 1이니까 나머지 두 개가 오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가 와요. 이 상태에서 전개만 안 하면 돼. 왜냐하면은 f 프라임 0을 구하는 거지 f 프라임 x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f 프라임 0을 구할 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0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0, 0을 넣으면 2 곱하기 3이 남으니까 얘는 6이 되고 여기다가 0 넣으면 1 곱하기 3이니까 얘는 3이 되고 여기다 0 넣으면 1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는 2가 돼요. 그래서 그거 3개를 전부 다 더한 거다가 되면서 계산하면 11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돼. 숫자를 대입하는 건 전개 안 해도 돼요. 이거 우리 이따가 더함수 활용 조금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아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했구나. 그럼 거기까지 안 나갈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시계나가 문제를 봤을 때 실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전개할 필요 없어요. 이대로 대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밑에 한 개만 하세요. 속미분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수업시간에 나랑 수업시간 했던 교재에는 그 속미분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은혜가 알려줬어. 속미분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속미분이라는 단어를 써서 알려주셨나 봐요. 근데 결국 내가 뭐라 했냐면 이거 자체로 미분 한 번 더 하고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그거 속미분이라서 그거를 해달라 이 얘기지. 얘가 지수가 3이었으니까 여기 2가 남아요. 3이 내려가고 2가 남아요. 맞아. 그대로 하면 돼. 빙고인도 이거 미분해서 이거 속미분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3 내려왔으니까 3이 내려오고 이거 그대로 오고 얘가 2로 가요. 이게 범위분이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게 지금 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면 돼. 다시 와요. 근데 이거 그럼 풀어요. 이게 미분하는 거에서 이제 1만 넣으면 1 넣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 미분할 때 이거 3 내려오고 마치 얘가 x의 세제곱인 것처럼 미분한 거거든요. 이 제곱이 되겠지? 3이 내려가면 이런 그치? 이게 범위분이야. 그 다음에 얘가 속미분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옆에다 곱해주면 돼. 오, 아니, 그치. 얘로 남고. 이렇게 이제 얘가 미분한 거야. 근데 거기다가 1을 넣어달라 했으니까 이제 x에 1만 넣어주면 돼. 오, 맞아. 그거 맞아. 얘가 나비예요, 얘가 나비예요. 둘 다 아닌데. 둘 다 아니라고요? 이게 미분한가요? 속미분을 안 했네. 속미분 여기 안에 있는 거 미분 한 번 더해서 곱해줘야 돼. 여기 1 넣으면 이거 2의 제곱 넣지 않아? 네? 1 넣으면 2의 제곱 넣었어.
아, 뭐, 거기다가. 네. 얘는. 6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곱하면 잘못했네. 아, 그러네. 6만 곱하면 되지. 이거예요? 어, 맞아. 아, 그거야. 이게 승리. 아, 이 88. 88. FS가 이번에 주어져 있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이거 변형하는 거를 해줘야 되겠지? 미국에서 이용을 해서. 그럼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는데, 나 이거 그냥 쪼개서, 아, 쓰기 전에 얘가 F1 플러스 H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분모가 H가 존재를 하려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 건 마이너스 F1이 필요하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F1이 필요하니까 얘한테 추가를 해. 그럼 플러스 F1은 당연히 얘한테 주게 될 거야. 그래서 얘한테 플러스 F1을 주게 될 건데,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가 빼기가 돼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라 라고 해서 얘가 마이너스를 밖으로 뺀 채로 리미트 L 또 H를 또 0으로 보내. 그럼 이 상태에서 원래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쟤는 그냥 마이너스가 없는 F 1 마이너스 H가 와야 하고, 그리고 플러스 F 1이었던 건 마이너스 F 1으로 들어오게 돼. 이 상태에서 분모가 H가 되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는 바로 바꿀 수 있어. 이거는 그냥 통째로 F 프라임 1이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특징은 여기서 이 플러스 H니까 얘가 플러스 H인 거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H니까 얘가 마이너스 H가 되어야 돼. 그 얘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면 그 대신에 여기를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겠죠. 부호를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부호를 체인지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도 F 프라임 1로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거 두 개를 지금 더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2F 프라임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문제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F 프라임 1이 2일 때 이건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답은 2, 2, 4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FX를 줬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미분해서 구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미분을 해. F 프라임 X를 구하면 쟤를 미분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F 프라임 1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F 프라임 1은 1을 넣으니까 3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1이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이거는 밑에 있는 거 다 연습할게요. 이거는 조금 빈도가 높은 문제여서 이건 다 연습할게요. 밑에 있는 거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파란색으로 위에 F1을 플러스를 했잖아요. 이거? 네. 내려올 때 마이너스 F1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바뀌는 플러스를 바꿀 거예요. 아니 아니야.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나갈 때 이거 통째로 마이너스를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였던 거는 플러스를 바뀐 거고 플러스였던 건 마이너스를 바뀐 거야. 내가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냈으니까 이거 원래 플러스 되기 전에 이거였잖아. 이거. 그 마이너스를 다시 줘봐. 얘를 다시 주면은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로 돌아가고, 이것도 얘한테 주면은 플러스 F1로 돌아가. 네. 끝났네. 너가 이해 안 된 게 뭐지? 얘가 왜 마이너스 F1 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으면은 앞에 플러스를 바꿔주는 그 밑에 마이너스 H는 좀. 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이거를 약간 좀 다르게 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있던 거거든? 그지? 근데 내가 이거를 한꺼번에 쓸 거잖아. 한꺼번에 쓴다는 거는 얘를 지금 괄호로 통째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를 묶었잖아. 알겠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야. 이거 또 바꿀 필요가 없는 거지. 어? 민건이는 290번 맞아야 된다. 가이드건 떼거든. 그럴 리가요, 선생님.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했어요, 이거 보신 거. 이거 잘 봐야 돼. 291번은 한 개는 F고 한 개는 G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실패는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거요?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혹시 우리 출결하는 사람 있어? 들어오고 찍는 거? 저예요. 했어? 누구요? 뭐?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쵸. 아, 지금 하고 와.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안 한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이 한 번에 연락을 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러면 어머님이 얘기해주는데 저거 반대했네. 뭘? 했는데 안 돼. 어? 이름 그 없는 정보라고 또 혹시? 네. 휴대폰 번호 진짜 넣었을 때? 어? 진짜? 어, 내가 한번 해볼게. 근데 어제도 되지 않았어? 한번? 어제 됐어? 어제 안 했어요. 어? 어제부터였는데 이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뭘? 안 하면 그냥 문자 안 가는 건데 차라리 아예 안 하면 모를까 올 땐 찍고 나갈 땐 안 찍으면 안 돼. 그게 최악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만약에 4시에 학원을 하잖아. 그럼 2시에 왔잖아. 그러면 2시에 찍어. 갈 때 안 찍어서. 그러다가 만약에 수학만 한다. 그럼 목요일에 올 거 아니야. 그 다음 수업은. 그럼 목요일에 와서 찍었는데 그날 돌아갔다고 문자가 와. 목요일에 8시에 학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 그러면 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바꿔서 가는 거야. 8시에 학원했습니다 하고 10시에 등원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 또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에 2시에 학원하였습니다 하고 4시에 등원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엇갈려서 가. 너 무조건 둘다 찍어야 돼. 이거 있잖아요. 아. 여기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보고 의미가 없어요. 어,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인 거를 이렇게 해줬어야 돼. 어, 왜 인거를 이걸 다른 거야? 이거를 밑으로 어, 안 바꿔도 돼. x 마이너스 1이 있으면 fx 마이너스 f1이 있잖아. 뭐 얘가 통째로 f 프라임 1이 되거든. 이거를 그냥 리미트 그걸 바꾸면 되고 f 프라임 1을 바꾸고 얘는 그냥 따로 세. 그래서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거를 얘를 줘야 되고 마이너스가 아닌 거는 따로 그냥 빼야 돼. 아까 내가 했던 거 없었는데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따로 분리해줘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근데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왜냐면 마이너스인 아 마이너스인 거를 했네. 그럼 얘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h는 얘한테 갔으니까 얘는 h가 없어. 왜냐면은 얘는 지금 더하기 빼기로 묶여있으면 둘 다 h를 줘야 되는데 곱하기로 묶여있으면 둘 중에 하나한테 가줘야 돼. 분모 h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h를 가져가지 않는 거지. 아마 리스트 돌려줬는데. 질문 있습니다. 몇 번? 291번. 잠깐만. 나 민번이 검색만 하고 갈게. 세전공이 어? 민번 있는데? 아! 혹시 뒷자리 3724 이렇게 했는데 안 뜬가? 자, 1867 했는데 안 떠? 네. 어? 왜지? 내가 해볼게. 그 민섭 쌤한테 가는 카톡대로 입력한 거지. 그지? 미안해요.
응. 하고 이거 하고 마이너스 해주면 플러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뒤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까지 맞아요? 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여기까지 필요하잖아. 네. 그럼 얘는 숫자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이거 뭐야? 이렇게 놓고 써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놓고 써요. 아, 어, 3분의 1을 놓고 봤다니. 맞아. 그 얘는 다른 거겠지? 네, 그래서 여기 플러스 F4라 이거 했는데 그냥 F1이에요? F1인 거지. 아, 진짜 좋네요. 대충은 답 나와요? 해봐. 어,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F 플러스 F 3이네 네? 3 얘가 3인치 원래 이거잖아. 네, 얘랑 얘랑 같은데요? 얘를 이게 따로따로 보세요. 얘 따로 쓰고 네 이거 따로 쓰고 아, 그 네.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 3인치 이렇게 쓰겠네. 그렇게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얘 3이 생기는데 얘가 3이잖아. 네. 얘가 3이 되는데 네. 얘 앞에서 h분의 1이 생길 거야. 네. 어, 근데 얘가 지금 이대로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냅두는데. 근데 네. 이쪽을 보면은 아니에요? 어,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냥 냅둬야 돼. 보내지 말고 그냥 냅둔 상태에서 얘를 보내잖아. 그럼 네. 여기에서 2번을 보내고 네.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럼 얘가 아마 얘도 3이야. 네. 얘 앞으로는 마이너스 h분의 1이잖아. 네. 그래서 얘랑 만나서 없어져. 네. 그래서 아예 없어지면 네. 결국은 얘랑 얘만 남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치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3분의 1이 2고요. 미분한 게 1 플러스 3x 제곱이네. 아. 아, 나온 거 아니야? 네. 아. 답 좀 보고 말지. 어, 맞아, 하나야. 그거 맞아. 저는 이거는, 어. 그래서 얘만 없는 거로 하는데, 응. 그 치우는 거를 다시 풀어서 쓰면 이렇게 그냥 나오거든요. 풀지 말고 이 상태로 h를 영어로 보내. 왜냐면 이거 앞에 지금 리미트 원래 붙어있는 거잖아. 리미트를 만약에 안 가져와서 그런 거잖아. 그럼 여기에도 원래 이게 리미트가 이렇게 붙어있고 얘가 영어로 가고 있는 거야 h. 근데 h가 어쨌든 왜냐면은 이거 치환했잖아. 네. 원래 x가 1로 가는 거였어. 근데 이걸 x-1을 h로 치환했잖아. 그럼 x-1은 영어로 갈 거니까 h는 영어로 가. 이렇게 치환해. 그래서 얘가 h가 지금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따로 남았으니까 그냥 0으로 보내버려. 이렇게. 그럼 f1이 두 개가 되겠지. f 1이 되지. 그치 얘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랑 얘를 곱해주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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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이너스 어떨 텐데? 어? 합체 쪼개는 건 맞아. x-1에서 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 곱해져 있는 거잖아. 곱해져 있는 거는 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왜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2분의 AB가 있으면 이거는 2분의 A 곱하기 2분의 B로 쪼개는 게 아니라 2분의 A 곱하기 B로 쪼개잖아. 그래서 분모를 둘 중에 하나한테만 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민건이가 둘 다 줘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지? 미분계수 정의를 쓸 수 있는 건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애한테 얘를 주고 얘는 이걸 주면 안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얘를 리미트 리미트 이제 1로 보내면 돼. x를 해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해서 마지막에 곱해주면 돼. 그렇게 하면은 다른 값이 나올 거고 일단 이거 돼. 맞아요. 어 맞아. 그거 맞아. 괜찮니? 제가 어떻게 풀어야 돼? 잘 쪼갰는데? 그 다음에 얘를 누구 줘야 돼? 둘 중에 얘를 줘야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 돼. 쪼개야지. 설레도 이거 오실 수 있다. 이거 x-1 하고서 쪼개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이거 쪼개면 합차로 이렇게 쪼개질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거 밑에 부모가 이렇게 있으면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 생겨주면 돼, 이 부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분의 A, B가 있었는데 이거는 2분의 A랑 2분의 B가 곱해진 게 아니라 2분의 A랑 B가 곱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곱하기 상태에서는 둘 중에 하나한테만 줘야 돼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가 얘를 가져가고 얘가 곱합니다. 그리고 합차로 쪼개면 곱하기로 쪼개죠.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S를 1로 보내면 돼. 이거 따로 보내고 이거 따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가격이 바뀔 거야. 그래서 이만큼 줬어? 딱 다르네. 벌써 여기까지 왔어. 이것까지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돼. X를 1로 보내. 근데 이거 이거 따로 이렇게 X를 1로 보내는 거야? 응. 그럼 얘는 0이 되네. 0이 되는 게 아니지. 이거 F 프라임 1이잖아. 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F1이랑 G1이랑 두 개 다 생긴 거예요? 근데 똑같은 값이에요. 여기다 1 넣어도 3이고 여기다 1 넣어도 3이고 그래서 F1이랑 G1이랑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하기 F1 빼기 G1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르게 생겼지만 실제 값은 둘 다 3이기 때문에 이거를 왔다 갔다 쓸 수 있어. 부모만 다르면 돼. 한 둘 중에 한 개만 더해주고 한 개는 빼줘야 되는 거. 근데 지금 얘가 F1 플러스 2인 지금 뭔가 F1을 빼야 되고 얘를 더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맞아. 근데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여기 뒤에 마이너스 G1이 붙는다. 원래는 플러스 G1인데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G1이 붙는 거지. 맞아 맞아. 여기까지 맞아. 여기 마이너스 G1이 붙어줘. 그리고 지금 얘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빼기로 묶여있으니까 분모에 3H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아! 어째서 이거 미분한 게 이거? 여기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5. 이거. 이거 FX야. 미분하게 정해놨네. 1. 이거 FX, F 프라임 X가 아니라. 거기다가 1 넣으면 돼. EX. F1이 뭘로 돼? 이거 아니야? 여기다 뭘로 가요? 두 배 안 했지? 두 배 하고, 근데 뭐가 이상하네? 얘가 잘못됐나? F 프라임. 더하기. 4가 2이고 4, 8. 마이너스 2 안 내려왔다. 이거 10이다, 10. 이걸로 하면 나을 거야. 미분한 것만 붙이면 돼. 나 나왔어요. 49 아니지만. 찍지 마.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진짜요. 제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 미분. 미분은 맞아. 얘를 만약에 하면 F1이 맞아. 이게 F 프라임 1이야. 이거 뭔데? 얘 하면 F 프라임 0. 아니야. 이건 분모가 없어. 얘만 있잖아. 네. X를 1로 보내면 F1을 더하기 F1이야. F1을 더하기 F1. 이 아, X를 1로 보내면. 1로 보냈구나. 아, 그치, 그치. 아, 그래서 그러네. 이거 알아볼 수 있어? 어떻게 알아보는 거지? 마이너스 10. 그럼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10? 네. 이건 맞는데. F. F1이 1. 얼마야? 아니, F1. 프라임이 얼마야? 아, 마이너스 4. 근데 그 두 개잖아. 아, 마이너스 8. 그럼 얘랑 곱하면? 80. 56. 이렇게. 이거 내가 해줄게. 이거 좀 어려워. 네.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생각하면 되는 거 같아. 근데, 얘 절차가 1을 보내야지. 원래 앞에 리미트 붙어있는 거. 아, 이거 붙어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이거 얘한테 필요한 게 마이너스 F1이잖아. 그치, 얘한테 필요한 게. 그치, 원래는 우리가 마이너스 F1 한 다음에 플러스 F1을 해주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얘한테 필요한 건 사실 G1이란 말이야.
우리가 필요한 건 얘한테는 F1이 필요하고 얘는 G1이 필요해. 근데 여기서 잘 보면 F에 1을 넣은 건 3이잖아. 여기서 1을 넣은 건 3이야. 즉 F1이랑 G1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사실상 더하기 F1 빼기 G1 이런 식으로 해도 이거는 어차피 0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얘한테 빼기 F1을 하면 되고 얘한테 더하기 G1을 해줘도 돼. 어차피 해봤자 이거잖아. 아, 그거 이해해주면 이거 내가 할게. 세워주면 돼. 이거 내가 할게. 어? 이거 품 어딨어? 이거
그치? 그래서 우리 막 분모에 H가 있으면 아 분모에 H 있네 그럼 얘가 필요한거는 뭐 약간 이런 거 필요하겠다 이렇게 찾는 것처럼 얘도 분모를 보고 분자를 유추해야 돼 약간 이게 그래서 어려워 분자를 유추를 해야 돼서 그럼 지금 얘는 Fx-Fe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잖아 그럼 무조건 Fx를 먼저 써요 Fx를 써야 되니까 아 그러면 난 Fx를 써야 되니까 2로 묶은 Fx를 만들자 그럼 내가 Fx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뭐만 만들면 돼? Fe만 만들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Fe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빼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한테 Fe를 빼줘요 이렇게 근데 빼기만 하면 안 되니까 더하기 같이 플러스 Fe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는 거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뒤에 얘가 붙어있는 거지 마이너스 X, X 이렇게 해야 돼 만들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는 얘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붙인 건 얘는 밖으로 나갈 거야 그 나간 걸로 다시 쓰게 되면 limit X가 2로 갈 때 2하고 Fx-Fe는 남고 저거 나갈 건데 아예 그냥 분리시켜 버릴게 이거 그냥 플러스 해가지고 따로 쓸게 따로 써서 FE가 나갈 거야 근데 여기 앞에 문지기 2가 있으니까 2랑 곱해서 EFE로 나가겠지 그래서 얘가 EFE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얘한테 붙어요 왜냐면 얘는 여기까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여기다가 모아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가져간 거 말고 나머지를 다 여기다가 쓰면 이런 형태가 돼 그럼 일단 우리가 확실한 건 이 친구는 무조건 f'e인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f'e가 될 거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돼 그지? 이제 문제는 이거야 근데 여기서 정리를 한번 보니까 둘 다 fe가 들어있지 그럼 이거 묶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형태 바꾸는 거를 여기다가 얘만 따로 가있을게요 limit x를 2로 보낼 때 분자가 둘 다 FE를 가지고 있으니까 FE로 묶어보면 E-X만 나와 근데 분모에 X-E가 있지 근데 우리 E-X라는 건 바꿀 수 있어 뭘로? X-E로 그래서 E-X를 X-E로 바꿔준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안에 있는 거 위치 바꿔주는 대신에 밖에다가 마이너스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얘가 약보에 들어가는 거지 즉 얘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이거 x2로 보낼 게 없잖아 보낼 x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f2가 돼 이게 끝이야 마이너스 f2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ef'e 마이너스 f2를 원하는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ef'e 마이너스 f2 이거 연습해보고 싶으면은 얘기하세요. 문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해주면 돼. 근데 f'e를 구해놔야 되겠네. 구했어야 되네. 그럼 여기에서 f2를 구하면 2 넣으면 2,4,6 6 2는 4 4의 세제곱은 64 그 다음에 f'e를 구하면 여기다 넣어야 되는구나. 2 넣으면 6 2는 4 4,4,16 16 곱하기 9 144 이렇게 되겠네.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대입을 했더니 여기다가 2배 288이네 빼기 64 됐어 224가 나오면 돼요 224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변형하는 유형이 혹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알아 외우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 두 개 숫자가 이렇게 뒤집어서 나온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면 돼요 뒤집어서 나온 거 무조건 fx를 먼저 써 왜냐면 fe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구할 수 있으니까 fx 처리하기 힘든 것부터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패스할게요 푸신 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미정계수 결정 이거 옮기자 지긋지긋하다 미정계수도 극한에서도 한 번 더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해요 이번에서 여기까지 여기 자, 미정계수 결정. 미정계수 결정은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문제의 식에다가 A, B, C 이런 거 넣어놓을 테니까 그거 찾아라.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해라 라는 건데 첫 번째로 사용할 게 일단은 이거 혹시 모르니까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오케이.
이걸 해놓으면 3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 이렇게 미분을 그냥 해놓을게요. 쓸지 안 쓸지 몰라.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근데 여기에서 얘가 지금 극한이 1로 가고 있는데 2로 수렴을 해. 근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다는 건 fx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일이야?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했더니 0이 나왔다 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해주면 f1은 1 나오면 1 플러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b 가 됐는데, 그걸 했더니 0이 나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2a 마이너스 b가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사실 선생님 그럼 이거 그냥 우리 극한 풀듯이 풀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원래 어떻게 썼냐면 뭐 b만 남기고 넘겨서 b는 2a 플러스 1을 만든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극한 값이 2가 나온다 해주면 되거든요. 맞아, 그것도 맞아. 근데 우리가 f1 값이 0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거 리미트 있죠? 이거 지워야겠다. 그냥 일단 지울게. 공간이 모자라서 여기서 리미트 분명히 x가 1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fx에 여기에 x-1이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f1만 있으면 미분기는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f1값이 얼마인 걸 알아? 0인 걸 알아, 그치? 방금 0인 걸 찾았으니까 0이면 맘대로 붙여도 돼, 더하기든 빼기든. 그래서 맘대로 붙이고 나서 보니까 얘는 f'1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얼마인 거야? 그게 2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1이 2라고 했으니까 미분한 거에 1을 넣은 게 2였다 라고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3 플러스 4a 플러스 b가 2가 된다. 그럼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돼요. 그럼 두 개 더하면 6a가 0이네. a가 0 아닌가? 6a가 마이너스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a가 1이다. 그럼 요걸 대입하면 그걸로 숫자가 왜 이래?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1? b가 3분의 1. 그 두 개 더하면 빵! 답은 3번.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 선생님 저 이거 미분계수로 만들어주는 게 실전에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시면 그냥 우리 극한 때 했던 거 있지, 그 방법으로 해도 돼요. 만약에 미분계수를 바꿔주는 게 잘 안 되면 그냥 우리 극한 때 했던 거 있지, 이렇게 해서 b는 2a 플러스 1로 바꿔서 얘를 2a 플러스 1로 바꾼다. 얘가 아니라 얘를 2a 플러스 1로 바꾼다. 그 다음에 조리지법을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했더니 그게 2로 가더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이거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그럼 극한을 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b자리에 얘를 넣잖아요. 그럼 식이 엄청 길어져요, 얘는. 왜냐? b가 두 개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가 넣으면 식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미분계수 사용하면 이게 끝이야. 엄청 간단해지거든. 그래서 얘가 이걸 알아두면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분계수 찾는 게 잘 안 된다 싶으시면 극한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편하신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미분계수 숨겨도 돼요. 이거 두 개 할게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거 안 지우고 이렇게 냅둘게. 안 지우고 뭐예요? 어디? 2 마이너스 2. 이거? 이거 정리하고. 1을 넘긴 거야,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는 이거. 이거 갖고 온 거야. 연립방정식 하려고. 연립방정식 해야 A, B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두 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안 지우고 냅둘게요. 그래서 미분계수 찾으려면 결국은 또 뭐냐면 주어질 리미트식 있지? 그거 미분계수 사용할 수 있게 또 잘 바꿀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서 말없네요. 지우면 안 되는 사람 없지?
나 최소 한 번만 닦을게. 9일까지 하면은 수업이 없어서.
맞는데? 이게 맞는 방법이. 아, 이게 이렇게 와야지. 얘가 분모에 있잖아. 오늘따라 설리니가 실수가 많네. 나 답장 보고. 나 풀어. 어, 이거 답을 안 써왔다. 없어? 구하긴 했는데 선택지 없는 거지? A가 얼마 나왔는데?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네. 비는? 마이너스 2분의 11. 아, A가 먼저 나왔지? 네. A가 잘못돼서 B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이 안 돼요. 2분의 1, 어, 맞아. 그게 2분의 5가 나오는 거잖아. 아. 어, 그게 2분의 5가 나오니까 F 프라임 1은 5가 돼야 돼. 응, 응. 그거랑 하면 돼요. 뭐 다 표시가 안 했을까? 얘랑 곱해서 2분의 5가 나온다. 그럼 3 플러스 2의 5가 나온다고요? 응, 됐다. 그치? 그래서? 맞아. A는 이렇게. 그치? 오, 맞아. 이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넣고, 어. 그치, 그치. 끝. 여기까지. FX를 구하는 이유가 이거? 이게 왜 3이에요? 3차함수 FX 나와 있잖아. 3이면 3차함수니까 아마 이거 함수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모르겠어.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얘를 넣었어. 그럼 X가 양분되면서 얘만 남는단 말이야. 그걸 해도 되고, 아니면은 미분한 걸 해도 되기는 해. 아니면 어쨌든 얘가 0, 0을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0 나오고. 그 얘가 의미하는 건 F 프라임 0.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 어,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4인 거죠. 그래서 이거 미분만 하면 돼. 미분에 귀찮으면은 이것만 전개해버려. 전개해서 두 개로 곱의 미분 쓰면 돼. 네. 어떻게 시작을 하죠? 얘가 지금 문제 볼 때 내가 그거 물어봐서 얘가 함수 있죠? 네. 아니면 뭔가 조건이 있는지. 3차함수. 3차함수니까. x는 3x4 플러스. 인데 얘가 지금 fx가 x분의 fx인데 얘가 수렴한다는 거는 얘가 x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fx를 했을 때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마찬가지로 얘도 x-1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x-1 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지금 1차, 1차가 만났어. 네. 그럼 3차시 되려면 여기에 ax 플러스 b가 있었겠지.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럼 얘는 미지수가 4개인데 얘는 2개밖에 안 생기죠. 이걸로 풀면 돼. 그래서 얘가 fx다 라고 놓고 나머지 조건 사용하면 돼.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극한 때 사용했던 것처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0으로 보냈더니 얘가 나왔다. 그리고 얘도 이거 넣어서 약분한 다음에 1로 보냈더니 얘가 나왔다. 해서 연립을 해서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거 학과자 배웠잖아. 얘는 f 프라임 0이야. 네.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이다. 네. 얘는 f 프라임 1이 4다. 이걸로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 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아니야. 내가 이거 보라고 그랬잖아. 3차 함수. 왜냐면 이건 다 그냥 함수 함수니까 함수라고 나오면 fx를 구할 수가 없어. 정확한 차수를 모르는데다가 다항식이라는 보장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할 수가 없는데 얘가 3차 함수라는 거는 진짜 많은 조건을 주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극한에서 얘가 x가 있어. 근데 0으로 보내면 얘가 분명히 0이 된다? 그런데도 얘가 수렴한다는 건 무슨 의미야? x가 약분된다는 의미야. 그럼 fx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x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약분해서 없앨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게 아 얘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이것만 있으면 2차 함수야. 그 3차 함수가 되려면 얘가 우리가 뭔지 모르는 1차식이 한 개가 더 있었겠지.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그 다음부터 방법이 두 가지예요. 링거제가 사용으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극한테 했던 걸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약분한 다음에 그거를 0으로 보냈더니 마이너스 1이었다. 여기는 약분한 다음에 1로 보냈더니 그게 4였다. 로 하든지 아니면 방금 한 것처럼 f'0이 마이너스 1이다. f'1이 4다. 이걸로 하든지 링거제가 편한 걸로 풀면 돼요. 얘기 구할 수 있어. 들었구나. 아, 3차식 그렇게, 아, 3차식이다. 3차 함수 그렇게 넣고 끝내요. 어? 뭐 했다고 3시 20분이요? 30분이 끝나네. 뭐지? 여기까지 끝내겠다. 여기까지만 끝내자. 우리 15분까지. 그리고 월요일에 클리닉이 있으니까 숙제는 좀 끝내드릴게요. 여기가 있는데 근데 유형 13은 좀 더 쉬워요. 시험관을 제대로 펴야 되겠다. 이랑 A 구한 거 아니야, 그럼? A 여기도 놓으려고 해야지. 뭐? 여기가 A를요? 아니, 이 F도 써. 조건이 두 개니까 두 개 다 써줘야지. 그러면 이거 이거는 그러면 X하고 NX 플러스 그걸 1로 보내. 아, 얘가 1이구나. 뭐라고 넣었어요? B가 두 개가 다르게 나왔거든? 이거 다 A로. 이거 좀 맞아. 이거 근 구하는 건데 네? 이거 방정식을 완성해서 조립집 뽑으면 x가 뭐뭐 이렇게 나와. 그때 근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0하고 1하고 얘가 완성된 건데 3분의 1. 어어 다 더하라거나 3분의 5가 나와야 되지. 왜지? 여기다가 3 넣고 1 넣지 않았어? 아 그럼 3분의 1이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 그치 그치 그게 답이야. 어, 맞아 맞아. 오, 굉장히 좋아. 너무 높다. 뜬금없는 너무 높아. 아, 나 9시까지 이렇게 좀 센. 약간 가위에 같이 먹었어. 나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오늘, 그래도. 원래 수업이 오늘 6시까지 하고 끝인데.
10시부터 9시까지 다음 주가 중등부 시험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중등부 애들이 일요일에 가야트가 했었잖아. 근데 그거 들었던 애들이 이번 주는 왜 가야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네. 원래 나는 시험 2주 전에는 수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도 중요하니까 네. 이제 전부터는 가야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애들이 겁나 심으로 하는 거 네. 뭐지? 없으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6시부터 9시까지 특강은 아니고 얘가 7강의실을 자습실처럼 개방을 해주겠다. 근데 수학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걸 물어봐라 이렇게 해놨거든. 고등학교 올라오면 안 그래야 되는데 공부량 급증 귀찮음도 급증 이제 안 하는 거지. 자, 접선의 기울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사실 미분계수잖아. 그렇지? 이거 미분계수인데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했었죠.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 접선할 거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접선의 기울기라는 여섯 글자가 나오면 우리 네 글자 미분계수로 바꿔서 풀면 돼. 근데 얘가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계수면 얘가 F'A를 분명히 의미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 A는 X좌표지. X좌표. 그래서 여기다가 X값인 1을 넣어서 얘가 원하는 게 F'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Y값 넣으면 안 돼. X값 넣어야 돼. 그래서 X값을 넣었는데 그게 -3이었다는 건 아 그럼 F'1이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미분만 하면 돼.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a가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f'1이 3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를 그대로 1을 넣으면 되겠지? 그럼 1을 넣으면 3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3이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제 그거를 타이밍 뭐 그거를 하자마자 아우 목소리 좀 그런 거 보지. 이거 옆에라면 이렇게 한 거. 됐다. 밝아졌어.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아 이게 1,1을 힌트를 써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뭘 썼냐면 접선의 길이라는 힌트 썼지? 마이너스 3 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 1은 썼는데 이거 안 썼어. 그죠? y가 1인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 함수를 a만 넣어서 약간 반만 완성해. 그래서 내가 y는 x 세제곱에 a에 마이너스 6을 넣어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b로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직 안 쓴 이 1,1이라는 힌트를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야. 왜냐면 1,1은 이 원래의 함수가 지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y, x에 둘 다 1을 넣어요. 1은 1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되면서 얘는 b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a가 마요. b가 6,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6.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것도 밑에 두 개 하시면 돼요. 밑에 두 개.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면 미분계수를 의미를 하고 그럼 얘가 주어진 점에 x좌표를 넣은 게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걸 포인트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가 되더라?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a 먼저 찾고 b 찾으면 돼요. 여기 두 개 하시면 돼요. 이거 안 지우고 여러분 두 개. 이거 힘내자. 위험 두 개 남았어. 딱 시간 맞을 것 같지 않아? 뭐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딱 끝날 것 같은데? 중요한 이거 50분에 끝나요. 유형 하나가 10분 전이면
스크린에서 보여줘. 내가 클리어까지 찢어준다 해. 2주차에 10월이에요. 벌써 10월이야. 전시관에서 얘기했는데 시험 얼마 안 남았다고. 2주 남았다 얘들아 이러면서 비장하게 시험서 못했어? 가 원래 함수에 있는 점인 거잖아. A가 뭐 나왔어? 그치, 그게 6,B가 되는 거잖아. 그 X에 6을 넣었을 때 Y가 B가 나온 거야. 그게 네 이상한 거야. 응, 맞아요. 답이 뭐지 이거? A야. 오? 오, 아닌데? 왜요? A 먼저 그랬지? 네. A가 잘못됐어. 아, 씨, 이거 넘어가면 이거 12예요. 아. 6이 아니고. 어쩐지. 아니, 이거 뭐라 쓴 거야? 6. 6이지? A가 6이야.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그게 먼저 쓰는 거야? 어, 맞아, 맞아, 이제. A가 6, B가 2. 나왔어? A가 6, B가 2.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은 사실 그러면 여기도 이것도 빨리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저기 전에는 광남이랑 태산 섞여 있어가지고 둘 다 했는데 그 정석풀이랑 빨리 푸는 거라서 두 개 다 알려드릴게요. 차이는 객관식과 서술형의 차이.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느냐 서술형으로 나왔느냐의 차이인데 약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저는 그래도 서술형 점수가 깎이더라도 다 맞추는 거에 집중하겠다 하시면 둘 중에 풀이 중에 더 쉬운 풀이만 기억해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아니다 난 서술형 만점 받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풀이를 정석풀이까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럼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미분 가능의 조건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함수가 연속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좌미분 계수랑 그러니까 그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가 리미트에서 변화량을 0으로 만드는 거잖아. 변화량을 0으로 만드는데 0의 우극한으로 만드는 거랑 좌극한으로 만드는 거 두 개가 똑같아야 돼. 저번에 했었지.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두 개의 식을 찾아요. 그러면 A, B를 구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풀어줄 건데 자 일단 첫 번째가 연속이다야. 연속이다의 의미는 좌극한, 우극한 즉 극한값이 같으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런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얘가 우극한 좌극한이잖아. 그럼 일단은 함수값이 는일 때고 우극한이 클 때거든요. 그럼 클 때랑 같을 때가 한꺼번에 둘 다 이거니까 이미 얘는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이미 같은 상태야. 안 구해봐도 그건 알아. 그래서 그건 아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뭐가 나면 되냐면 우극 좌극은 이미 똑같으니까 우극이랑 그 함수값은 이미 똑같으니까 좌극한도 똑같이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풀이를 쓸 때에는 함수가 연속이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므로 해서 그렇게 쓰긴 하는데 일단 그게 있으면 돼. 얘랑 얘랑 똑같아지면 돼요. 뭐 했을 때?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그래서 원래는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 저거를 원래는 리미트에서 x를 그 마이너스 1의 우극 좌극으로 보낸 게 똑같다 이렇게 하는데 빨리 푼다면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 똑같으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그래프 상으로 연속이려면 이러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함수가 다르게 생겼더라도 그 끊어지지 않고 여기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연속이거든요. 그치? 그러면은 지금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은 게 얘랑 얘랑 똑같아야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지. 만약에 다르면 이어지다가 이게 끊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똑같으면 돼. 그래서 만약에 딸기 푼다면 그냥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서 그 두 개가 똑같다 라고 식을 세우면 돼. 그래서 연속의 조건에 의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 플러스 4,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일 뿌릴 마기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연속 조건으로 이건 클리어했어. 그거 아마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거든요. 빨리 푸는 거 먼저 할게. 이거 빨리 푸는 걸로 왔으니까 이것도 빨리 푸는 걸로 하면 얘가 해야 하는 건 이 함수를 미분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f 프라임 x를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f 프라임 x를 구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풀이를 쓴다면 fx를 지금 여기 두 개가 나뉘어져 있잖아. 이거를 gx로 치환하고 이거를 hx로 치환을 해요. 원래는 만약에 풀이를 이렇게 쓴다면 치환을 해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것도 둘 다 그냥 미분한 거랑 똑같아진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는데 그냥 바로 쓴다면 치환을 안 한다면 그냥 얘 미분하면 돼. 얘를 미분하면 2ax가 되겠지. 얘도 미분하면 돼.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돼. 근데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다. 그럼 결국 아까 뭐라 그랬냐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와 같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원래 함수에서 마이너스 1 넣은 게 똑같다가 연속 조건이고 두 번째는 미분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똑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미분계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 똑같다라고 또 모으면 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으면 3 빼기 2 더하기 b니까 1 플러스 b. 두 개가 똑같다 라고도 오면 돼요. 그럼 이거를 식을 또 정리를 하게 되면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돼.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겠지. 연립을 해볼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요거를 이렇게 연립해서 두 개를 빼주면 2a 빼기 a니까 a, b는 속어,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2. 또 a가 2면 b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5니까 얘는 답이 7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정석풀이로 푼다면 1번은 알겠죠. 연속이니까 저건 우리 저번에 했던 대로 그냥 그 리미트 그 하면 돼. 연속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그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을 구해서 그게 전부 똑같다 라고 보이면 되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와 같다는 거를 정석풀이로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뭐냐면 리미트 해서 그 지금 제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거야. 근데 한 개는 우극한으로 보내고요 한 개는 좌극한으로 보내요. 마이너스 1로 보냈는데 그 이렇게 보낸 다음에 여기다가 fx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미분계수의 그 식 얘가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분모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지? 그래야 마이너스 1로 가야 얘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게 있었다는 건 fx에서 f-1을 뺀 게 있었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f'-1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분모는 정리했을 때 x 플러스 1이 되고 리미트 플러스 1이 되고 fx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보낼 때 fx를 가지고 오면 돼요. 즉 ax제곱 플러스 3을 가지고 오겠죠. 거기에서 f-1을 빼면 돼. 근데 f-1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가 나오거든요. a 플러스 3을 여기서 빼는 거지. 이렇게 쓸게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없어져요. 뿔산 마산이 많아서 없어져. 그럼 얘가 여기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남는 거를 a로 묶으면 a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는 거. 근데 우리 이거 합차로 풀면 x 플러스 1 약분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 약분을 해줘요.
얘가 x 마이너스 1이 남게 되면서 이거를 마이너스 1을 1로 보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a가 돼. 근데 이거 뭐랑 똑같아? 아까 우리가 구했던 얘랑 똑같아. 그치? 그래서 정석풀이는 얘가 오미분계수를 그 미분계수 정의의 식을 이용해서 얘를 찾는 게 정석풀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쓴다면 이렇게 쓰고 싶으면 그거 해줘야 돼. 저거를 gx, hx로 치환을 해서 각자 미분을 한다. 이거를 표현해주면 돼요. 그래도 빡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빡빡하게 볼 것 같진 않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미분계수로 보내면 얘가 똑같이 올 거거든요. 그럼 이거 생략하고 바로 여기로 넘어갈게. 그럼 분모가 똑같이 x 플러스 1로 오긴 할 텐데 얘는 좌미분계수니까 fx 자리에 좌극한에 해당하는 x 세제곱 저식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bx가 오고 아까 전에 이거 마이너스 1 넣은 거잖아. 마이너스 1 넣은 거 아까 전에 a 플러스 3이었거든요. 저걸 넣었는데 아까 우리 이거 했지. 근데 얘인데 얘가 마이너스 b랑 똑같다며. 그치? 그럼 마이너스 b가 와도 되고 여기 플러스 b가 오게 되고 원래 a 플러스 3이 오는데 똑같잖아. a 플러스 3이랑 b랑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게 되고 마이너스 b랑 근데 빼니까 플러스 b로 오겠죠. 그럼 이거 조리제곱 사용하면 x 플러스 1이 들어있을 거예요. 조리제곱 쓸게. 1 1 b b. x 플러스 1이 있으려면 마이너스 1로 조리제곱을 하겠지. 1 1 0 0 b 2 0.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1을 가져가게 되고 거기에 x 제곱 플러스 b가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분모에 x 플러스 1. 그리고 이거 약분하면 얘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남는 게 이거 남는데 이거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얘가 1이 되니까 결국 얘는 뭐가 돼? 1 플러스 b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구한 것도 1 플러스 b였죠. 그래서 똑같이 나와요. 풀이법만 조금 다를 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걸로 쓰시는 게 좋고요. 여유 없으면 저걸로 하세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 정의를 쓰느냐 아니면 미분법을 쓰느냐 그 두 개의 차이예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a-b가 7이 돼요. 나 이제 이거 설명할게요. 집에서 하세요. 이거 할게. 고1 수업 전에 또 에너지바 하나 먹어야겠다. 먹고 해야지. 304번 설명하고 끝낼게. 하고 숙제 내줘 끝낼게. 그냥 끝낼 수 없지. 여기서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혹시 이거 인수정리 사용하는 건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인수정리가 뭐였냐면 우리 예전에 했던 건데 어떤 다항식이 있었어. 이런 다항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면 얘가 다시 얘기하자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얘가 있던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인수정리라고 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몫이 있었고 나머지가 없다. 즉 원래 나머지가 있으면 만약에 나머지가 2다 라고 하면 여기 뒤에 2를 붙여주거든요. 얘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우리가 이걸 인수정리라고 고1 초창기에 제일 초창기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이거 보통 대부분 고2 되면 좀 까먹어요. 나도 그래. 난 꾸준히 하니까 기억을 하는 거고 나도 만약에 내가 이거 1년 안 건드리잖아 까먹을지도 몰라. 나도 까먹을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이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qx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짜증나잖아. 얘를 없애기 위해서 x에 마 1을 넣어.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야. 얘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볼게요. 이렇게 있었을 때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넣어보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 마이너스 1이 마 1 풀 a 마 b 마 5 인데 그게 마 1 넣는 순간 얘가 0이 되면서 다 0이 되어버리니까 얘가 0이다 라는 식이 한계가 나오게 돼요. 그럼 a 마이너스 b가 되고 마 6인데 넘어가면 6이 되겠지. 여기 식이 한계 나오게 돼. 이 상태에서 내가 미분할 거야.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할게요. 이렇게 쪼개서. 자, 그럼 f'x를 프라임 하게 되면 여기를 미분을 했어. 그럼 얘도 미분? 얘도 미분해주면 돼요. 그럼 얘를 미분하는 거는 우리 저기 있잖아.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거 고급 미분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나눠서, 자, 분홍색을 미분을 했어. 분홍색을 미분하면 2 x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송미분 해봤자 1이니까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보라색은 그대로 와야 돼. 보라색은 그대로 오고 더하기. 그럼 이번에는 분홍색은 그대로 와. 분홍색은 그대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 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qx를 미분하면 뭔지 모르지만 q 프라임 x가 되겠죠? 미분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미분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어쨌든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미분을 해도 x 플러스 1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가 다 x 플러스 1이 있지. 그럼 우리 또 뭐해? 마이너스 1을 또 넣는 거야. 아까 마이너스 1을 또 넣으면 얘랑 얘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을 또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번에 나오는 게 f 마이너스 1이 아니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2a 플러스 2가 되고 마 1, 마1 들어가면 얘도 0, 얘도 0, 즉 얘가 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다 옮기게 되면 2a-b가 3이다 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돼요. 이제 뭐가 나는데? 연립방정식 해주면 됩니다. 이놈의 연립방정식은 끝까지 절대 까먹을 수 없는 애지. 이거 연립방정식 하면 빼면 되겠다. 2a에서 a 빼면 a, 얘는 속어, 3 빼기 6은 4.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9가 되죠. 근데 얘가 지금 두 개 더 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고 돼요. 이것도 적어야 돼. 솔직히 빈도수가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니에요. 유형이 그렇게 엄청 흔한 유형은 아닌데 그래.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번에 수업시간에 좀 많이 풀어서 남은 문제가 얼마 없거든요? 일단 요거 다 해보시면 되고 이거 영상 올릴 거니까 혹시 이거 기억 안 나면 녹화방에 돌려보면 돼요. 이거 300번, 304번 알지? 기억 안 나면 돌려보면 돼요. 이거 다음 시간에 나올 거고 목요일에 뒤에서 풀어야 되는데 조금만 볼게. 여기서 그 뒤에 넘기다 보면은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 우리 예전에 숙제를 한번 해본 적 있는데 그 같이 같이 있는 부분이 있죠. 넘기다 보면 이거. 그래서 오늘 한 거를 근데 아, 그 미분 계수와 도함수 말고 아 미분 계수 말고 도함수로 낼게 대신. 그 미분법 바로 사용하는 거 있지. 그거로 낼게. 미분 계수 사용하는 거는 귀찮잖아. 리미트 해야 돼. 도함수로 낼 건데 어디부터 보냐면 여기 일단 맨 밑에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쓰여 있어야 돼. 써 있어야 되고 여기 애초에 여기 이 도함수 이렇게 쓰여 있을 거야. 이걸 찾아. 미분계수 다음에 도함수 있거든요. 이거 도함수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서 이거 21번부터 근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도함수의 정의로 구하라는데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미분만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이거 도함수 정의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 이거 21번부터 여기 34번까지 이게 한 장까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한 거 남은 문제랑 이거 이거 21번부터 34번까지 해오는 거랑 이렇게 두 개 월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월요일 풀이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